안녕하세요. 전기사 브라이시입니다. 오늘은 차량을 한번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보시겠습니다. 지금 왼쪽 앞에 서스펜션인데 볼 조인트를 비롯하여 로우 컨트롤암, 림, 휠, 로우 컨트롤암, 쇼바, 이 서브 프레임까지 지금 이그조스트 파이프 마우라 쪽까지 완전히 녹이 지금 침투화되어 있고요. 녹이 안 쓰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. 지금 옆에 조수석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지금 언더코팅이 차 바닥 쪽에는 지금 언더코팅이 돼 있고 연료 파이프 쪽에도 언더코팅이 돼 있는데 언더코팅을 하지 않는 요 서스펜션, 로우 컨트롤, 서브 프레임, 어퍼 컨트롤, 그다음에 이 이그조스트 파이프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 녹이 많이 쓰는데 지금 녹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. 지금 뒤쪽도 마찬가지로 서브 프레임 토우링크 조절하면 아주 녹이 슬어서 조절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얼라인먼트까지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녹이 슬었습니다. 자, 겨울철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염화 칼슘을 씻어내는 세차를 꼭 하체로 하셔야 되고요. 내 차에 기름칠할 곳 종종 기름을 치셔서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